게임 하나 더 해볼까요? 네!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. 너무 재밌습니다. 네. 제가 다섯 분의 얼굴을 보여드릴 겁니다. 네. 이걸 보시고요. 이 중에 누가 물리학자인지를 알아맞추면 됩니다. 야, 나 이건 이런 거 잘해. 나도 되게 잘해. 관상. 1, 2, 3, 4, 5 그 사진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숫자를 쓰시면 되고요. 아, 네. 자, 준비 다 되셨습니다. 네. 네. 사진 보여드립니다. 사진 보여드립니다.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? 그러게. 와, 이거 어떻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? 그러게. 저번에 스티브 잡 아니죠? 닮았어요, 닮았어.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은 배우 아니에요? 저 뒤에 영어 뭐지? 아, 뒤에 칠판. 보셨어요? 아, 칠판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칠판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? 저거 다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. 어. 배우죠? 선생님이랑 같은 직업이신 거죠? 저도 물리학과를 나왔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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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나왔다. 이거 무조건이다. 어, 오케이. 네. 오케이. 자, 물리학자 누구라고 쓰셨습니까? 그냥 알려주세요. 네. 1번. 1번. 난 2번. 저도 2번. 2번. 5번. 나 5번. 5번. 전 4번. 저도 4번. 4번. 어우, 다 다양하네요. 다 다르네. 나랑 지원이 형이 맞췄다. 이유를 들어볼까요? 네. 제가 네. 말해볼까요? 네, 네. 지금 일단은 1번과 3번은 그 예, 유명한 분들이어서 일단 제외하고. 아, 누군데요? 아니에요. 스티브 잡스 아닌가? 첫 번째? 첫 번째 스티브 잡 아니죠? 그리고 3번은 배우 아니에요? 3번 그죠? 아는 분이세요? 아는 분이세요? 아니 3번은 영화 배우잖아요. 모건 프리만이요? 예. 아닙니다. 아 비슷하네? 네. 아 너무 웃겨 진짜. 근데 아무튼 저는 제외 다 하더라도 아, 네. 일단은 지금 여기서 가장 좀 뭔가 약간 뒤에 교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게 저 칠판인데 네. 지금 되게 칠판 앞에서 자신감 있게 팔짱 끼고 있잖아요. 네, 네. 학생이 저렇게 사진 찍진 않을 것 같고 아. 왠지 교수님일 것 같다는 뭐 그런 자신감이 좀 나왔어요. 네. 저도 이제 세영이랑 같이 2번 쓴 이유가 네. 제일 우리 사부님 같으세요. 그러니까 인생에서 본 물리학자가 저 한 명인 거예요. 그쵸, 네. 태어나서요. 태어나서. 처음 뵀어요. 처음 봤구나. 네, 아 네. 좋은 접근입니다. 오케이. 네, 뱀뱀. 저는 5번, 형도 5번. 5번. 어, 근데 모르겠어요. 뭔가 5번 분이 뇌를 좀 더 많이 쓴 것 같은 얼굴이라서. 그래서. 그래서. 그래서 뭔가 좀 더 그적인 것 같아요. 오, 네. 그렇구나. 네, 저도 그냥 표정에서. 네. 그냥 말할 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교수님도 네. 항상 웃으면서 막 이야기할 때 하시잖아요. 네. 그런 표정 같이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 얼굴에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랬군요. 네, 이 게임의 답은 중요하진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답은 중요하지 않고.